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호흡합니다. 생명을 호흡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과 마음에 주여 모든 어둠과 사망을 품어내고 주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을 오 기쁨이신 주님을 들이마십니다. 오 치료이신 주님을 주여 들이마십니다. 오 나의 모든 질병을 품어내고 오주 예수님 주님의 치료와 주님 건강을 들이마십니다.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내 마음의 모든 정죄를 품어내고 오주 예수님 주님의 의의를 들이마십니다. 오주 예수님 주님의 칭의를 들을 마십니다. 오주 예수님 나의 모든 속됨을 품어내고 주여 주님의 거룩을 들이마십니다. 오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주여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 주여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여 주님 받아들임으로 주여 나의 영과 혼과 내 전지의 실제의 말씀으로 영과 생명과 주여 신사한 생명의 본질로 주여 동화시킵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 주 예수님,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과 한 영됩니다. 주님의 신성한 생명과 주님의 거룩한 본성과 주여 하나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 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아멘.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어느 한 형제를 습관적으로 미워한다면 이것은 그가 신성한 사랑이나 신성한 비단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성한 사랑과 신성한 빛 안에 거합니다. 즉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신성한 빛과 신성한 사랑 안에 신성한 생명을 삽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에서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요한의 글 중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신 그분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담겨있는 사도 요한의 기본 사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어문에서 일반적으로 임재로 쓰이는 단어는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나 이 절에서 인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소폰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인격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얼굴, 곧 눈 언저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감춰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사람의 인격 전체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얼굴의 눈 언저리 부분은 모든 감춰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그 사람이 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출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즉 그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하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매우 세밀하며 매우 섬세한 것입니다. 나는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내 속에 생겨났던 느낌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단지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세밀하게 주님의 인격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있는 표현은 바울이 항상 주님의 눈 언저리에 따라 곧 주님의 내적인 느낌과 생각의 표시에 따라 주님의 인격 안에서 처신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주님의 눈 언저리를 바라보았고 그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그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용서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에 따라서나 육체에 따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한 것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지 않을 정도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얼굴과 생각, 그리스도의 느낌의 표현 안에서 처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섬세하고 깊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까지 감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처신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눈 언저리와 주님의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따라서 주여 형제를 용서하며 받아들이며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지만 우리가 더 자라고 성숙할 때 주님의 인격 안에서 주님의 눈 언저리를 보며 주님의 얼굴 표정을 보며 주님의 내적인 느낌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은 단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임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을 따라 살고 행하는 것은 주님의 눈 언저리와 주님의 느낌을 따라 주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살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 주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것을 주 예수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